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자 좋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에 시작한 판소리 움직임 탐구 시리즈는 탐구 주제와 방향성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0년을 바라보며 좋아라 편, 무용수 편을 거쳐 배우 편까지 주제를 달리해서 탐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판소리 움직임 탐구 배우 편은 탐구자들과 함께 1, 2차에 거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1차 워크숍에서는 탐구자들이 수공가가 좋아라라는 창작 판소리를 배우고 판소리와 연기, 그리고 장단에 대한 논의와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중 햄릿의 독백을 장단에 따른 말의 음악성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풍자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탐구해보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욕망이 거세된 남자 마두형입니다. 그 좀 전에 보셨던 햄릿 대사 있잖아요. 그걸 매일 3시간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지금은 그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이 저를 살려주고 있는데, 아, 그래서 뭐 판소에 대한 욕망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세, 아 거세. 거세, 욕망을 거세하세.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없는 배우님이고요. 간편한 프로필 딜리버리 서비스.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MYM이 프로필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예, 아 예. 저 VIP 회원입니다. 지혜롭고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가 됩니다. 좋다. 근데 제 성이 맛이잖아요. 저는 말맛자를 쓰거든요. 합치면 말머리가 영화롭다. 말의 머리가 영화롭다. 맛이는 어쩔 수 없네요. 네, 지금까지 욕망이 거세된 남자 마두형이었습니다. 집중! 파라 파라 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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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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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본 팔 때니까 파라 파라 니들 땅 파라 빨라 빨라 내 스마트폰 존나 빨라 파라 파라 아유 내야 파라 그치 빨라 빨라 니들은 손가락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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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본 파라!
존나 개씹 부자되는 느낌이라고.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너희 새끼 아직도 갤럭시 12 쓰고 있냐? 조선시대에서 똥번으로 게임은 돌아가냐? 너 그거 들고 있으면 손이 썩어 들어갈 것 같다 이 찐따 새끼야. 이 새끼처럼 아직까지 갤럭시 S7 쓰고 있으면 인생이 우울하다고. 그럼 어떡해?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래? 아니지? 아니지. 순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한 똥개요. 똥개는 원래 잡종이라 시끄럽다 하는 통에 나는 서러워서 조용해야 했고 다른 통에 구슬피 쳐다보네. 저한테 집에 불이 나면 뭘 먼저 가지고 나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몸 하나 잘 챙겨서 나올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땡순이도 제믹스도 챙기지 못했으니까.
중에서 가장 멋. 마지막으로 욕망이 거세 남자 바두영입니다. 피치야,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아! 아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주인공에 대한 욕망이 없으니까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아 제가 그 주인공이 없는 아, 주인공에 대한 욕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앞에 나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뭐 머리도 좀 빠질 수 있고 성인 남성 만 18세부터 41세 남성용 탈모증 치료제 미노페시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욕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낮엔 반주로 먹기 밤엔 술 약속 이오면 파절에다 막걸리 한 잔. 제가 또 해병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낙하산을 여러 번 탔는데요. 그 낙하산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카이다이빙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이 끈이 비행기랑 연결이 된 거죠. 이 떨어질 위치가 되면은 조교들이 저희를 열린 문으로 막 집어 던집니다. 네. 제 낙하산 이렇게 절반밖에 안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도 막 안 펴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만 이렇게 이 가슴에 있는 비상 낙하산을 이렇게 쫙 폈거든요. 그럼 낙하산 다시 이렇게 팍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없지? 안에 막 뒤져봤는데 새우깡 봉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딱 잡고 다행이다 이거라도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샥샥샥착 뉴. 평등법 제정 촉구 선언문.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대담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게 국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들 조절이 Oh!